자기야 들어가 있지? 아, 너무 귀여워. 맛있지? 고맙지? 그렇게 얘기해주면. 아, 한참 나왔다. 와우. 와우. 과연. 맛있어. 고마워. 아, 부럽대. 왠지 이렇게 같이 식당에서 앉아서 같이 이렇게 밥을 먹고 있으니까 진짜 식구 된 것 같은데. 그래, 자주 불러서 네. 집도 멀지 않은데. 난 하기 싫거든, 언니가 날 차려줘. 엄마가 하나만 싸줘볼게. 아, 이건 모녀 같아요, 지금. 맞아요. 수육에 고수김치. 이야. 맛있겠다. 야, 저거지. 아우. 아우. 아유. 아유. 아유, 한 입에. 아유, 최고지, 최고. 진짜 맛있어? 고기도 맛있어? 응. 응. 그래? 응. 맛있지? 응. 훨씬 더 잡내고 파 없어. 아, 그렇지, 맛있어. 냄새가 나게 커피가루는 거기서 삶잖아. 그거보다 이게 간편하고 냄새가 나고. 괜찮네. 이거 진짜, 어우, 지혜롭네요. 맛있다. 네. 이 김치라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어디에 넣어도 먹고 싶은 김치는. 아. 아, 진짜 맛있게 드신다. 많이 드시는데요? 아니, 폭풍 흡입 하시는데 너무 헛기지신 거 아니에요? 이, 저기, 변스토랑이 쉽지 않습니다, 진짜. 아니, 오셔서 김장 닦고 한 끼잖아요. 아, 고생하셔가지고. 이거 누구 레시피인지 모르지 맛있네. 아이, 맛있어. 이야. 뭐야, 장님? 우리 다 좋아하는. 아, 정말 맛있었어요. 잠깐만, 이건가요? 이번에? 너무 간단한데? 그런 게 좋아요. 엄마가 옛날에 나도 다시 나왔잖아, 중간에. 그래서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하지, 너를. 내가 그런 시절이 없이 그냥 쭉 방송 생활을 계속했으면 널 이해했을까? 모르죠. 약간 뒷백이 있는 것 같아서 저 그래, 너무 좋아요. 그래. 진짜, 그렇게. 진짜 마음이. 내가 네가... 그래서 엄마가 늘 짠하지. 그래서 엄마가 늘 짠하지. 이제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다는 거에 대한 이렇게 신경 써주고 싶으신 그런 마음들이에요. 엄마를 조금 일찍 여여서 늘 마음이 짠한 데다가 내 성품하고 비슷해. 얘가 씩씩해, 우리 정아가. 그래서 그렇지. 너무 든든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 어디야. 그러니까 너 혼자가 아니고, 이제는. 그러니까 너 혼자가 아니고, 이제는. 이렇게. 그리고 할머니가 영원히 계시질 않잖아, 너한테. 아, 그러니까. 할머니 앞에서는 입 밖에 낸 적 없는데. 만약에 우리가 헤어지게 되면 아, 나 또 엄마 생각났어. 그렇죠. 또 그 얘기하니까 갑자기 엄마 돌아가신 생각이 나니까. 아, 우리가 어민이시다. 엄청 이쁘셨어요. 엄마예요? 그때도 20대이실 거 아니야? 엄마예요? 진짜. 야, 엄마가 큰언니 같아. 아기를 키우니까 진짜 엄마가 많이 보고 싶어. 아, 근데 나한테 34살에 아기, 38? 38에 아기를 낳았지만 우리 엄마는 20살에 낳았거든. 아. 그러니까 더 미숙하고 더 모르고 더 힘들었겠지. 병아 씨 너무 이뻐했겠다. 보고 싶은가 봐. 보고 싶지. 엄마가 있어서 아윤이가 얼마나 많이 도와줬겠어요. 보고 싶어요, 너무. 너무 오랫동안 아프다 돌아가셔가지고. 울고 싶을 때는 울어, 정아야. 그래도 괜찮아. 아유. 울고 싶을 때는 울어. 야, 저것만큼 든든한 말씀 어딨어요. 어떡해. 하시겠다. 그래도
그래도 내가 더 살았으니까 조금 너보다 더 잘 알겠지. 응, 전화해서 물어보면 금방금방 가르쳐줄게. 다른 거 없어. 너 이렇게 우리 정아가 엄마를 위해서 이렇게 해줘서 고마워. 네. 저 되게 열잔째예요? 포장치도 아니죠. 첫 김치를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맛있었으면 좋겠다. 네, 진짜 맛있을 거예요. 당연하죠. 그렇지.